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차원과 똑같은 차원으로 오셨어.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 자신은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기 스스로 발휘할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도 스스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차원에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모든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뭐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도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식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예수가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가졌던 믿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한국말 성경까지도 예수의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의 믿음을, 이거는 버려야 되겠어요. 여기 놔둘게.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faith라고 그러죠. faith of Jesus. 예수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믿음. 그 말을 한번 봅시다.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 보면 제가 방금 개역 성경에 예수의 믿음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없어.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 여기 한글 킹 제임스에서 보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뭐예요?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러나 개역 성경은 예수의 믿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글 킹 제임스인데 킹 제임스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Faith of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가 다 이것도 Faith of Jesus.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 보면 Faith of Jesus. 전부 Faith of Jesus로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한국말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이렇게 완전히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아버지에 대하여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도 참 마음 아프고 슬플 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생각하니 와, 그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자신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십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만큼 예수님도 고민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결국은 내 뜻대로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뭐해져 있었어요? 연약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히브리서 잘 보세요. 그는 육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러 왔습니다. 그렇죠?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짊어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대신 짊어져야 돼요. 그거를 대속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믿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여 지셨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말로 하면 이 중대한 우리 인류에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하실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일사천리로 해치운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도박을 하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끝나는 거야.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포기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누가?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무슨 예수님 시험을 받냐? 예수님이 맘먹고 하신 일은 뭐예요? 문제없이 해낼 텐데 뭐 사단이 지가 시험해봐야 뭐예요? 헛수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게 무슨 소린지를 제가 가졌던 그 당시에 개념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예수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셔야만 되는 입장이었어. 우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죠. 뉴스타트를 해보면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 중에 확신이 든 사람들은 여기 그런 사람 안에 있잖아요. 확, 야, 그렇구나. 나는 확실히 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찔찔 울지는 않아. 그렇죠? 싱글벙글. 잠도 잘 자. 그러니까 확신이란 건 이건 무서운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왔다 갔다 해, 의심해. 진짜 이거 뉴스가 돼가지고 낫겠나?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이 확신의 힘을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식일 교인들로부터 많은 반박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사하고 정말 성품이 완전히 흠이 없이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수 없어요? 없죠. 그건 불가능하지. 그럼 확신 없으면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확신이 들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안식일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없으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없다면 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안식일교회 그동안 제가 35년간을 댕기면서 안식일교회에서는 조금 이질적인 푼수 같은 존재였을 수도. 왜? 좀 푼수 같지 않아요? 뉴스타트를 난 날 수 있구나.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웃을 수도 있고 노래 부를 수도 있고 난리를 칠 수가 있고 주책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진짜로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른다. 하여튼 내가 할 일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믿어주는 것이, 왜? 믿어주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렇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그 생명으로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구나. 라고 믿는다면,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변할 수가 믿음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자꾸 뭐라고 그러게 변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이 완벽하게 변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지켜주겠죠.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 없이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믿음 없이. 믿음 없이는 그건 바로 성령 없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믿음은 누가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넣어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부한 것이고 성령이 없다면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니게도 살짝 얘기했듯이 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짜라는 건 뭐예요? 안 변하는 사람.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를 않는 것. 그건 왜 안 변해요? 믿는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뭐예요? 진짜 믿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믿는 거?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다네. 뭐 없는 차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 차원.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옥화니가 지금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였구나.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웃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이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뭐요? 자기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한번 그 장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 한글 요즘 나온 새로 나온 이 한글 킹 제임스가 훨씬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지명 이름을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지명이 무슨 선지자를 죽여 그렇죠. 그러니까 오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보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선지자들의 그들의 핵심은 뭐게?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뭐 다 많죠. 느헤미야, 스가랴 많죠. 이 선지자들의 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선지자들은 다른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아하,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말입니다. 약속. 뭐를 약속하는 말이에요? 내가 곧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죄를 지게 하고 피 흘려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낸 거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다 죽였어요? 응?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목적으로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소식, 그 약속,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을 주려고 보냈는데, 백성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가르치면 받아들여요. 그렇지.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키면 그 잘 지킨 놈들만 골라가지고 천국에 보낼 것이다 라는 가르치면 받지만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무조건적으로 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 약속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뭐요? 뭐 터질 때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아니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그것도 뭐예요? 공짜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열받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도 열 안 받겠어요? 열받죠. 자,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탈기. 이 암탈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치 암탈기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나. 그러나 너희가 뭐요? 원치 아니하였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자, 내 날개 아래 들어와라. 병아리가 날개 아래, 엄마 날개 아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에 추워서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밤에는 병아리들이 전부 뭐예요? 엄마 그 가슴을 다 파고들어요. 그 엄마가 안 들어오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이란 건 무엇이냐? 뭐가 심판이겠어요? 조건을 걸어놓고 성품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참 너무 착하고 헌신적인 놈만 나는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조사해보고 너는 아직 모자라구나. 그러면 너는 뭐요? 잘라. 그럼 너는 죽어야 돼. 뭐 지옥을 가든지. 그런 거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박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무선적 심판이요? 조건적 심판이요.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심판이 뭘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암탉에 아무리 병아리 들어와. 안 들어오면 너희들 추워서 죽어. 그래도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 그러면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안 들어와서 죽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신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심판의 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뭐? 다르다. 너희들은 심판이라 그러면 전부 조건적으로 생각해. 아, 나는 11조 안 내면 하나님 심판한다 그랬다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심판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이래서 자기 자신 속에 모순이 형성되는 것도 느끼지도 못해. 저도 이 초창기에는 성경 믿는 거 공부 관둘라고 그랬어요. 와, 하도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거부당. 하나님은 뭐 당하시는 분이요? 거부당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실까? 그리고 거부하면 거부당하실까? 그 왜 그래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문제점이야. 아시겠죠? 왜? 거부해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거부하는 놈 있으면 뭐예요? 새끼야, 일로 오라 그랬잖아. 하고, 대갈통 한 대 뭐예요? 쥐어받고 오라면 오라고! 이것은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일 때 상대방에게 뭐를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강제적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려. 그렇죠? 그래서 나를 거부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거부하는 놈을 강제할 수가 없이 상대방의 무엇을 허락하는 자유 선택권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단은 어떤 교단의 가르침은 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미 누구는 천국 가도록 어떻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지도 않고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부려먹지를 못하는 사랑이에요. 오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야.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명령은 할 수 없고 명령이란 건 뭐예요? 복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종을 요구했는데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조건적 사랑이요? 벌 주는 거. 그래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러신 분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려워지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일단 보게 되면 금방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려요. 두려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생기는 관계. 두려움이 지배하는 관계는 무선적 관계요. 위선적 관계입니다. 두려우니까 싫어도 좋다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려우면 내가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시킨 대로 안 했다가는 또 벌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은 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왜 울겠어요? 자식아, 오래면 와. 강제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울 일이 생겨. 왜? 그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자기 자신의 선택권을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아들의 선택이 맞지가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 못하니까 하나님 울어야지. 울고 그 다음에 뭐가 터져?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노태웅 씨가 날려나?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분통 아시겠죠? 분통. 자, 성경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사, 예, 네.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거꾸로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무슨적 분노일까? 잠깐 앉아 계셔. 하나님의 분노는 무슨적 분노일까? 무조건적 분노죠. 무조건적 사랑의 분노야. 우리들의 분노는 무슨적 분노요? 조건적 분노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죽고 싶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적 분노냐 하면 자기중심적 분노야.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틀림없이 조건적 분노가 아니라 무선적 분노이라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분노이라야 돼요. 그것이 어떤 분노일까? 그러니까 조건적 분노는 상대방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증오감이 생겨. 그렇죠? 증오, 분노,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것이 분노야.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도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아니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대답 못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그 대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노태웅 씨는 강의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연기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웅이가 내 아들이라고 합시다. 이 자식이 옛날부터 술만 먹고 도망만 하고,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는 마약에 빠져가지고,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악화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간암이 생겼어. 이 간암 같으면 우리 임열 씨가 나한테. 자, 임열 씨가 간암이니까 바꿉시다. 그렇지. 임현 씨가 옛날 막 맨날 술 먹고 맨날 비슷해. 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무리 좀 착하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붙들고 호소를 해도 천만의 말씀. 아버지는 아버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식이 몸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 말을 안 듣겠지. 그런데 이제 소식이 왔는데 간암에 그대 간경화에다가 간암에다가 지금 막 황달이 막 온 피부가 누렇게 막 뜨고 막 시커멓고 막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버지 말을 듣겠지.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돼 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숙자라는 이 아빠가 이제 찾아간 거야. 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네? 아이 다 잊어버렸어 벌써. 뉴 스타트. 뉴 스타트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속초로 설악산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아빠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양일 만나죠. 양일아, 오래간만이다. 야, 저 시간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이 황달이. 그래서 자, 양일아, 이제는 아빠 말 들어야 돼. 응? 내 그동안 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만 놔뒀잖아. 이번만은 아빠 말 좀 들어. 너 이러다가 죽는 거야. 병원에서 뭐라 그래? 너 얼마나 맞다고 그래? 6개월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항암 치료 할 수 있대? 없어. 그런데 네가 살 길이 저게 이상구 박사한테 가면 돼. 가자. 그래서 양이라 이 아버지와 가자. 양이라 가자. 양이라 이 자식아. 안 돼.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죽어도 안 간다. 그래야 쓰러져 있으라고, 저게. 이거 지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예.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아들을, 불쌍한 아들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분노라. 그게 뭐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안타까움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대로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곡이야.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통곡이다. 그렇죠. 그래. 네가, 영이라, 네가 원치를 않구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몇 번이냐?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자주, 몇 번이냐?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혼지 아니하였다. 다고 하나님 울만하죠. 하나님은 미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살릴 수 있지만은 살릴 수 없는
자기의 처지, 그 인간의 선택.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참.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뭐예요?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제 누가 쳐들어와서 내 날개 아래 들어와야 사단의 그 공격에 살아남을 텐데, 그 악령들이 너희 집을 쳐들어와서 너희 집이 다 뭐예요?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아세요?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몇 번이든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놈의 새끼들. 봐라,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줄 아냐? 너희 집안이 황폐해져 버릴 것이다. 자꾸 이렇게 뭐예요? 형벌주의로, 조건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해석해 버린 거죠. 아시겠죠? 이 사랑의 책, 생명의 책을 형벌의 책, 명령의 책으로 변질시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다가 영일이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낙심하고 이 자식이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려. 딱 받으니까 아들 영일이가 한 거야. 아빠, 내 마음 변했어. 아빠하고 같이 갈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와! 그래서 하나님이 웃을 때는 언제냐? 여러분이 드디어 뉴 스타트에 왔을 때 웃으신다, 이 말이야. 드디어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 병 낫기를 시도하기를 드디어 포기하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그동안 열심히 치료해도 결국은 점점 더 매년 악화되기만 하구나. 이제는 내 몸을, 내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진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anytime, 언제든지 하나님 뭐요? 내 원만 아까 오라 그럴 때 나왔어.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